물줄만 모으고 있죠. 지금 비가 좀 내려서. 제가 지금 나무를 올해도 많이 심었고, 저기 여주 쪽에도 만 몇천 평 정도가 있는데, 거기는 이제 현황 도로는 있어요. 근데 그 도로를 팔려고 하니까 그 땅주인이 아스팔트에서 가까워요. 그래서 하니까 너무 많이 부르는 거예요. 그 길만 필요한데, 그래서 한 50만 원 그냥 살려고 평당. 근데 250만 원 부르는 거예요. 시세가 그렇지 않냐 했더니 필요로 한 사람은 더 줘야 되고 사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못 사고 있습니다. 거기 주변에 다른 땅 주인들하고 합해서 사면 다살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렇게 많이 불러도 뭐 길만 있으면 되니까 뭐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길을 내려면 그냥 한 8억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옆에 계신 분들 땅뭐 몇만 평씩 갖고 분들이 계시니까, 그걸 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또 길을 내줘야 돼요. 그래서 내 길은 돈안 받고 내릴 테니까, 사줘가니까 이분들은 비싸서 못 사겠다는 거예요. 아니, 길은 어차피 공용으로 쓰는 건데. 그래서 4명 하면 한 사람 2억만 내면, 2억씩만 내면 되는데, 예전엔 그게 큰돈이었지만 지금은 큰돈은 아니잖아요, 솔직히. 외숙부님도 그냥 단독으로 사시라 하는데, 외숙부님 원래 땅이 워낙 많은 분들이라. 그리고 또 우리 친숙부님도 마찬가지로 삿벌이라고 하는데, 8억 뭐. 근데 제가 그렇게 막쓸수 있는 돈이 없어요. 내가 돈을 갖고 있는 사는 사람이 아니고, 있으면 그냥 그 필요하신 뭐 분들 빌려주거나, 빌려준다는 건안 받는다 뜻이에요. 그래서 빌려주거나, 아니면 땅을 사는데 나제 이름으로 땅을 안 사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제 이름으로 재산을 안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남들 각자 쓰고 더 그분의 명을 해드리고, 만약에 죽게 되면 가져라고 얘기해요. 살아있을 동안은 나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제가 신뢰하지 않은 분에게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고,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.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여색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, 여자분들 볼 때도 그 미에 대한 관점이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. 선한 기운을 가졌어야 되고, 타고난 체형 유지해야 되고, 이런 것들입니다. 그리고 선한 인상 가져야 되고, 막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 중에서도 예쁜 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, 전 지금 한 명밖에 못 봤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살아있지 않지만 자살했다고 그러던데, 그 외에 못 봤어요 지금까지는.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 다릅니다.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쓸 일은 사실 없어요. 음식도 직접 해 먹는 거 좋아하고, 또 음식해서 나눠주는 것도 좋아하고, 그런 스타일입니다.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, 제가 이런 걸 하고 자연 복원 사업하고 그러니까 무슨 영리 때문에 하는 줄 알아요. 영리 때문에 했다면 다른 곳에 투자했죠. 한두 군데는 투자한 곳이 있는데, 그거는 다른 분들 같이 할 때, 제가 이제 형식적으로 제가 지분 안 가지면 그분들이 걱정해서 같이 하는 경우는 그냥 넣어준 경우는 있었습니다. 근데 저는 제 앞으로 재산 가는 걸 원치 않아요. 저뿐이 아니라 수련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. 수련자 몇분안 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. 재산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자녀들도 자기가 사업까지 잡아줄 능력이 없으면 자녀를 낳으면 안 됩니다. 예전보다 그 새로 태어나는 생명체들이 사후 선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어요. 희박해졌어요. 그런데 이렇게 세속적으로만 키우면 사회적 출산할 수 있지만 사람은 되면 못 갖춥니다.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부모님들이 잘 해주셔야 돼요. 우선 잘 모르면 우선 매주 이렇게 좀 허담한 야산이라도, 들판이라도 좀 다니면서 같이 자연 호흡하는 정도도 괜찮습니다. 모르신다면 그 정도만 해줘도, 계속 깨달으면 자녀에게 복이 되는 거고,
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.